와, 대박. 이런 데가 있네? 정말 감정 터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세븐틴 DH입니다. 제가 얼루아와 함께 Five Things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떤 답변을 하는 거 궁금하시죠?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첫 번째 답변은 한강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한강이에요. 정말 감정 터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제 앞에서 오시는데 저에게 진짜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강 어떨 때 제일 좋아하냐면 딱 해가 지려고 할 때예요. 해가 지려고 하고 가로등들이 켜지고 딱 퇴근 시간, 퇴근 시간. 뭔가 강에서 있으면 일단은 해가 지는 거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매일매일 해가 질때그 색감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봐도 그림 가고 항상 다르고 그리고 항상 이게 퇴근 시간에서 스케줄 끝나는 시간도랑 겹쳐요. 그러면 스케줄 끝나고 그차 타면서 한강 길을 이제 오름피대로 하면서 음악을 틀면 되게 기분이 되게 묘해요. 뭔가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고 뭔가 차한대한대다 사람들 계시잖아요. 그냥 그런 장면 저한테 되게 사소한 그런 감정들이 느껴요. 또 해가 지니까 뭔가 그런 아련한 감정과 혹은 약간 하루 종일 되게 바쁘게 일하고 참 고생했다 라는 마음이도 있고 그런 감정 거의 맨날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 저에게도 되게 의미 있고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쉴 때나 혹은 평소 힐링할 때는 늘 산, 숲, 물, 바다 이런 데 많이 가는 편이에요. 중국 리장. 여기는 제가 인스타를 보면 제가 생일 때 그때 갔던 곳이에요. 정말 멤버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진 뒤에 배경 이제 합성하는 걸줄 알았는데 사실 이거 정말로 실제로 있는 곳이고 여기는 제가 갔던 곳이 중에서 굉장히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름다움과 되게 거대한 느낌이 사이인 것 같아요. 여기 중간에 호수 하나 있는데 완전 파란색 돼 있고 하늘과 또 다른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산 엄청 높은데 밑에는 검은색 돌이 있고 위에는 눈 있는 도시고 뭔가 흙과 백로도 이렇게 섬세하게 나눠져 있고 여기 한번 가봤는데 그날에 딱 생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곳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날에도 화보 촬영이었어요. 오늘처럼. 차 타고 엄청 오래 산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촬영 마지막 끝날 때 이제 스텝은 생일 케이크까지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따뜻하고 좋은 추억을 남는 도시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자기 계절 아마 비슷할 거예요. 여기 그렇게 엄청 추운 데까지 아닌데 엄청 춥죠? 추워요 거기. 거기 언제나 가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음악이요? 이런 데 가면 음악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람 소리 들고, 새 소리 들고, 이런 데 오면 사실 음악까지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와, 대박. 너무 힐링이다. 너무 이런 데가 있네? 세상에서? 그런 정도로 저한테 엄청 큰 추억이 됐습니다. 제주도 송산 밀출봉. 여기에요. 여기 제가 한달 전? 새해 쉴때 한번 갔다 왔습니다. 여기 일단은 등산을 할수 있어요. 등산도 엄청 길게 가진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한 2, 30분? 내려가는 거 30분. 정말 딱 힘들려고 하다가 이제 정상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예전에 화산 때문에 돼 있는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세월이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산을 올라가고 맨 밑에 가면 바닥에도 있어요. 바로 바닥에서도 그런 불을 보면 뭔가 바다와 바람은 계속 스쳐지는 그런 흔적들도 남아 있고 직접 뭔가 만지면 되게 느낌이 이상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도 제주도 갈 때마다 무조건 한번 가는 코스예요. 제가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네 번째 답변은 파리. 파리는 사실 아마 팬들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 예전에부터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파리 배경으로 혹은 파리 밑에 있는 마을 있는 배경으로 많이 나와서 뭔가 그런 영화 볼 때마다 룸에서 영화 볼 때마다 와 진짜 파리 가서 한번 비 맞으면서 귀걸이 가고 싶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파리 가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감기 걸려 라는 현실적인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파리나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정말 한번 곧 비 오는 파리 한번 길거리에서 걸어가보고 싶습니다. 영화 Before Sunrise 어떤 연인 기차에서 만나고 여러 가지 도시를 걸어가면서 마지막 파리의 배경으로서 그 강에서 배도 타고 그리고 공원도 가보고 되게 내추럴하고 자유로운 영혼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귀걸이에 가면서도 기타 친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런 인간의 자유로운 그런 나오는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뭐라 할까? 오케이. 우주. 이거 진짜 웃을 수도 있지만 한번 우주를 떠나가고 싶어요. 정말로. 별들만 봐도 제가 정말 작고 이 세상 얼마나 크고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엄청 궁금해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되게 웃으면서 봐줄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한번 우주를 떠나보고 싶어요. 너무 현실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더 뭔가 마음이 엄청 끌려요. 유튜브에서 치면 우주 소리 있어요. 저는 항상 들으면서 힐링 돼요. 여러분도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잠이 안 올 때 한번 우주의 소리를 쳐보시면 그럼 우주의 주파수를 들으면서 눈 감으면 진짜 우주에서 떠다니는 기분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우주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주를 누구랑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가면 혼자 가고 싶습니다. 네, 저 평소는 사실 우리는 사진보다 훨씬 더 사진을 많이 찍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이 아름다운 순간 예쁜 사진들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도 있어요. 예쁜 세상 같이 사실 살고 있잖아. 같이 느끼고 저도 바쁘게 살다 보면 SNS 통해서 예쁜 사진 보면 그 순간순간 되게 긍정 에너지를 받고 힐링도 되고 그런 감정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늘 예쁜 사진 찍을 때 항상 팬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요. 네, 오늘 제가 답변 다섯 가지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오늘의 Five Things 주제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제가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만나요.